원본 영상이 아니면은 유튜브 방송을 잘안 만드는데요. 근데 이번 거는 원본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내용을 알수 있기 때문에 한번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데 맞은편에서 우회전한 차량 부딪히는 사고인데요. 보시죠. 아파트 단지 내에서 빠져나갑니다. 자, 여기서 차단기 열리고요. 좌회전 신호죠. 좌회전 신호에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는데 맞은편 차 나오죠? 맞은편 차 상대차가요. 여기가 두개 차로예요. 블박차는 1차로로 좌회전했는데요. 상대차는 2차로 좌회전하면 되죠. 불법 주차된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블박차 좌회전하는데 상대차가 여기서 들어오면서 블박차 정상적으로 1차로 가는데 때렸습니다. 상대차가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좌회전 차로로 가려고 이 좌회전 차로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서 미리 들어온 걸까요? 상대차는 원래 우회전은 윤리 들어와서 이렇게 가야 되죠. 천천히 와야 되죠. 그런데 들이받았고요. 사고 직후에 찍은 사진 보시겠습니다. 사고 직후에 찍은 사진은 애기도 타고 있네요. 자, 사고 직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2차 밀어서 여기까지 갔죠. 2차가 여기까지 들어온 게 보이죠? 명확히 보이죠. 그런데 이 사건 분심이 갔습니다. 분심이 간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 그리고 부딪힌 데도요, 보험사가 이렇게 올렸대요. 여기가 아니고, 이게 아니고, 뒷부분인데, 보험사, 여긴데, 여기요. 뒷부분 여긴데, 보험사에서 이렇게 찍으려는 이 사진을 안 올리고, 엉뚱하게 이걸 올렸다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보험사 직원이 분심이 올릴 때 도대체 우리 차가 어디가 망가졌는지도 모르는 모양이네요. 분심에서 몇대몇 나왔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분심에서 100대 0안 나옵니다. 자, 나는 1차로 좌회전 똑바로 했는데 상대가 대우회전 해갖고 크게 우회전하면서 2차로가 비어있는데 1차로까지 쫓아와서 또 내가 지나가 날 뒤를 때린 거죠. 그런데 분심이는 몇대 몇? 자, 1번. 90대 10, 2번, 80대 20, 3번, 10대 30. 몇 번일까요? 너는 좌회전, 나는 우회전. 50대 50. 자, 90대 10일까요? 80대 20일까요? 70대 30일까요? 50대 50일까요? 분심위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80대 20으로 나왔습니다. 80대 20. 분심위에서는 80대 20.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2월 7일까지가 이의제기 기간인데요. 지금 제가 2월 8일 날입니다. 2월 8일 날. 지난번에 100대 0이라고 답변 드렸어요. 근데 이건 유튜브용으로 또 지금 만드는 또 하는 겁니다. 자, 저는 이 사고의 재과실에 1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제가 1차로로 진입한과 동시에 상대방이 뒤따라서 때렸는데요. 어찌해서 재과실을 잡히는지 납득도 이해도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실제 차량의 직접 충격 부위가 아닌 엉뚱한 부분을 올려서 객관적인 판단의 논지를 흐트려놓았습니다. 이에 따른 보험사의 잘잘못도 확실히 잡고 피해 보상도 청구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아니에요. 예, 이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요. 아, 또 동시 진입이라고. 나는 좌회전, 상대는 우회전. 먼저 좌회전, 신호에 따른 좌회전. 자, 여기서요. 여기에서 제가 좀더 설명드릴 게 있는데요. 우회전은 오른쪽부터 천천히 해야 되죠. 오른쪽부터 천천히 해야 되고. 그리고, 상대차에게 신호등이 있는 곳인지 없는 곳인지 모르겠어요. 신호등이 없는 곳일 것 같은데, 만약에 신호등이 있고 빨간불일 때 우회전할 때는 신호에 따라 좌회전한 차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아마 그래서, 한쪽은 좌회전, 한쪽은 우회전이니까 그 8대 2로 한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것은, 여기서요. 여기서 만약에 좌회전했는데 한 차로라 그러면 8대 2가 나올 수 있어요. 8대 2, 7대 3 나올 수 있습니다. 차로가 하나라면. 내가 좌회전하는데 상대도 우회전 오네? 그럼 저 차가 양보해야 되는데 양보 안 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서요, 블박차가 들어갈 때, 자, 블박차 들어갈 때요? 나는 요리 들어가면 되고요. 상대는 요리 들어가면 되죠. 우회전은 오른쪽에부터 천천히 돌아야 되는데, 블박차가 먼저 들어가고 있습니다. 블박차가 먼저 들어가, 그쵸? 상대가 뒤에 있잖아요? 내가 먼저 가잖아요? 근데 쫓아오죠. 내가 지나가는데 쫓아오죠. 지나가는데 쫓아왔어요.
이걸 동시우회전이다. 그래서 80대 20이라고 하는 분심이. 분심이 얘기를 며칠 안 했네요. 분심이가 없으면 좀 심심해져요. 예, 옹심이, 영심이. 영심이는 영아심이 그, 뭐, 위원회? 뭐, 그게 아니고요. 영상등급심의위원회가 아니고요. 영심이, 영심이. 뭐 그런 제 여동생, 막내 여동생이 옛날에 어릴 때 그렇게 놀더라고요. 영심이, 영심이 하면서. 가위바위보 게임 비슷한 게 뭐 있더라고요. 옹심이, 영심이, 분심이. 마치겠습니다. 소송 가야죠. 법원에서 1심에서는 분심이 결과 그대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1심은 소액사건이기 때문에 기록을 한꺼번에 많은 사건 하다 보니까 혹시 빠뜨릴 수도 있어요. 1심에서 100병 안 넘으면 항소심까지 가야 되겠죠. 마치겠습니다.